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하윤입니다. 이제 슬슬 제대로 유학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준비해야 하는 과정부터 열심히 기록해 보려고 유학 가고 싶은 대학원과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 앞으로의 계획 정도를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결과가 어찌 되든 앞으로 제 노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볼겸 대학원이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꾸준히 영상 남기려고 합니다. 조금 욕심을 부려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릴 때 유학이나 이민 경험 없이 초중고를 다 국내에서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렇듯이 정말 집, 학교, 학원 다니면서 공부만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미술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중학교 3학년 때 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일찍 진로를 정한 편이었어요. 제 인생의 첫 터닝포인트였죠. 원래 공부는 좀 하는 편이었는데, 어떤 대학, 어떤 과를 가고 싶다,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목적의식 없이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성적은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둥그러졌지만 타고난 기질이 예민하고 유난스러운 편이었고, 그 기질이 사춘기와 합쳐져서 저 스스로 그리고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있던 엄마가 먼저 넌지시 미대 준비할래? 미술 할래? 제안을 하셨고, 그때 머리를 한대 맞은 듯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럼 나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들을게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전까지 미술을 좋아하는데도 진로의 선택 범위 안에 포함시키려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거든요. 그나마 미술을 해야겠다 한번 결정하고 범위를 좀 좁히니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서 고등학교 때더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대 미대나 홍대 미대만 진학할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성적을 쌓았습니다. 운전이 제첫 카메라를 쓰게 된건 고3 때 파나소닉 GX7이라는 일명 똑딱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하면서부터였어요. 입시 준비와 수능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인스타그램에 낙서나 일러스트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포토그래퍼보단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 막 시작했던 때라 지금 생각하면 소소하게 그림을 게시하고 해시태그 일러스트레이션을 각 나라 언어로 잔뜩 쓰면 팔로워나 반응이 꾸준히 늘어서 그 재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만든 인스타그램이 지금도 쓰고 있는 IMA라는 계정이고 자연스레 제 필명으로 굳혀졌네요. 그림 게시물은 다 지워버려서 이젠 없지만요.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제가 그림 실력이 아주 뛰어나진 않으니까 그림을 다 그리고 콩카로 찍으면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나라하게 그림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카메라는 이런 상황에 한해서는 현실을 그대로 비추기 때문에 그냥 제 그림 실력이 부족한 걸 카메라 탓을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카메라로 기록하고 싶어져서 아빠를 졸라서 첫 카메라를 그렇게 손에 넣었습니다. GX7은 당시 이효리의 네이버 블로그용 카메라로 유명해져서 똑딱이 중엔 나름 고기능을 하는 제품이었고, 그런 걸 보고 혹해서 저도 따라 샀던 기억이 나요. 매일 공부만 하는 고3이다 보니 다양한 걸 찍은 일은 잘 없고, 맨날 제 책상 안에서 그림이나 네일 아트 한 것들, 음식 사진 등등 소소한 걸 찍던가, 여름방학 때 가족끼리 오키나와에 여행 갔을 때 찍은 정도가 다네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카메라랑 친해진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도 끼적대 보면서 포토샵이랑도 자연스럽게 친해졌고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제 인생은 두 번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만 할줄 알고 미술학원 다니는 것만 할줄 알다가 제 주변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변했어요. 성인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대학 생활은 처음 만끽하는 자유에 그만큼 신나기도 했고, 미대만 가면 해결될 줄 알았던 많은 것들이 이제 시작이란 걸 깨닫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디자인 학부에 오겠다는 생각만 했지 정확히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아직 모른 채로 미술대학 자율전공 학부로 입학하여 11개의 미술학과 중에 산업디자인학과를 골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취직이 가장 안정적일 것 같았거든요. 학과에 진입해서 디자인을 배운 것은 제가 전보다 제 이야기를 전달할 때 다듬어서 표현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저에게 주긴 했지만,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디자인에 완전 뼈를 묻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었어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표현법보다는 회사에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익성을 위해야 하는 상당히 직장인스러운, 그러니까 직장인 중에서도 가장 직장인스러운 부분이 훨씬 많았고,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몇몇 동기들 사이에서 난 좀 더 내 걸 해야 하는 성향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고민도 많았어요. 저는 남들이 말하는 예술가라고 부를 정도의 대단한 고집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도 저도 아닌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중2병보다 무서운 대2병이었죠. 그런데 입학생일 때부터 저희 학과에는 사진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품 공간 운송으로 나뉘어지는 전공 서모임처럼 학술적이거나 스펙업 목적의 동아리는 아니었지만 어떤 세부 전공생이든지 다 편하게 다 같이 출사가거나 사진전을 하면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소모임이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서 점점 더 사진에 열정이 생긴 것 같아요. 친구들의 사진을 가장 예쁘게 찍어주는 것도 저한테는 상당히 보람잡고 그냥 사진 찍는 자체가 재미있었습니다. 저한테 찍사의 기질이 있었던 거죠. 1학년이 끝나갈 때쯤엔 캠스콘이라는 매거진에서 학교 사람들의 패션을 찍는 대여 활동도 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알바도 사진관에서 증명사진과 이미지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한 알바는 아니었는데 빨리 조명이나 카메라를 잘 이해하고 다루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 제 시선에만 의존한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이후에 2, 3학년 때도 사진과 예술 같은 전공 선택 과목을 산디과 전공 필수 과목보다 더 치열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매 수업마다 소개해주시는 다양한 사진작가 작품들이 제겐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도 이때까지도 사진가가 돼야겠다는 결심을 하긴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학교에선 사진 찍는 애 이미지가 나름 확실히 되어서 여러 옷브랜드 룩북도 찍고 패디과나 시디과 산디과 친구들 과제도 찍어주고 학교 안팎으로 다양하게 카메라 들 일이 생기면서 두 번째 카메라인 니콘 D850, 지금도 쓰고 있는 DSLR 카메라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프리랜서로서 대학생치고는 용돈벌이로 쓸쓸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카 C1 같은 35mm 필름 카메라도 다뤄보면서 필름이랑도 친해지기 시작했고요. 휴학까지 하면서 사진에 대해 진지하게 시작할지 고민을 했지만 결국 답을 내지 못한 채로 일단은 복학해서 산디과 제품 디자인으로 졸업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게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한 졸업 작품을 올리고 무사히 졸업을 하고 나선 극심한 번아웃이 왔어요. 산디과에서 전공을 열심히 한 편은 아니었지만 자존심상 졸업 전지 시장에서 쪽팔리지 않을 만큼의 결과물은 보여주고 싶었고 그 와중에 졸업 전시 준비위원회의 일원이었고 2, 3학년 때 세부 전공도 공간에서 제품으로 바꾸면서 이렇다 할 진로 결정을 못한 채로 수업만 질질 끌려다녔던 것을 단박에 메꿀라면 다른 학생들보다는 몇 배는 열심히 해야 했는데 이미 모든 학생들이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는 환경에서 제가 그들보다 또 몇 배 열심히 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열정이란 연료가 졸업 직후에 너무 고갈되었어요. 물리적인 작업 외적으로는 심리적으로 갈팡질팡 고민했던 것도 컸고요. 졸업 후 다음 국면인 디자이너로서 대기업이나 스튜디오에 취직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해낼 자신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생각을 마무리 지었고 주식 유튜브 편집과 여성복 브랜드 MD를 투잡으로 병행하면서 그냥 월급만 받으면서 머리를 식혔던 것 같아요. 딱 1년 동안 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예 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도합 교육만 16년을 받아오던 인생에서 벗어나고 나니 결심이 뚜렷하게 섰답니다. 내가 사진을 하는 건 이미 정해진 일이고 내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구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렇게 지금의 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일을 다 정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쌓아두기만 한 월급으로 작업실을 얻고 일단은 나를 위한 사진을 찍기로요. 대학생 때 이미 프리랜서 포토그래퍼로 일을 좀 해봐서 그런지 앞으로 생계형 포토그래퍼보단 더 즐겁게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추구하는 일이요. 지금의 저는 창작 이미지를 가장 주되게 생산하고 싶은 마음이고 좀 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을 마침내 가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전부터 고려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고민이 됐던 것도 같아요. 제가 과연 이쪽으로 들어서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낼 수 있을지요. 너무 배부른 고민이었을까요? 아무튼 앞으로 그냥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대학원에 붙기 전까지 제 직업은 백수겠지만 혹시 단번에 합격에 실패하더라도 전보다 영어도 잘하고 사진도 잘 찍는 백수가 될 테니까 뭐 상관없겠죠.
결심한 이상 어떤 나라 어떤 대학원에 지원할지가 가장 먼저 정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저는 일단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 유럽권을 원하는 친구도 많고 국내 대학원에 가는 친구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많이 다닌 해외여행에서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유럽 여행에 갔을 땐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할리우드 영화도 그리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미국에 대한 로망도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꽤 나름의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자본주의 강대국의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제가 생활하던 서울도 세계에서 꽤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보스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캐나다 등 그 어떤 나라를 처음 갔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미국에 갔을 때 처음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나라는 막상 생활하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한국 말고 이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나라 같아요. 실제로 미국을 다녀와서 대학원의 생각이 좀 더 기울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언어 공부에 그리 관심이 높은 편이 아니라 3개국어, 4개국어 능력자가 되기보다는 영어만 지금보다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 국가인 미국에서 공부한 것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주입식 교육 환경에서 상위권이었던 학생이기에 입학 전 영어 점수를 따거나 제출 전 무한 수정이 가능한 에세이를 써서 내는 건 그리 걱정되지 않는데 평소에 한국어 발음도 안 좋고 회화에 자신 없는 편이라 가장 걱정되긴 하네요. 여행 가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을 하는 회화 능력이랑 면접에 가서 제 사진에 대해 영어로 유창하게 발표해야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미국 사진대학원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똑같이 비싼 비용과 시간을 치르는 거, 이왕이면 무조건 더 좋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명실상부 랭킹 1위는 예일 스크로바츠 예일대학원이었어요. 모두가 이름을 아는 학교인 만큼 여길 가장 목표로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합격률이 6%래요. 조금 자신감을 잃었지만 어쨌든 도전하는 건 제 맘이니까요. 그 뒤로 스쿨 오브 디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 로즈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디 아트 등의 학교가 매년 순위를 다투면서 있네요. 제 목표는 예일대지만 사실 이 중 한 곳이라도 붙는다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도 예일대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합격률이 몇십 퍼센트는 되더라고요. 위치도 다 좋은 지역에 있어서 가서 제 인생의 세 번째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고 싶어요. 대학 입학부터 휴학, 졸업, 그리고 1년의 회사 생활까지 도합 6년을 고민했으니 이제 고민은 그만하고 그냥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보통 대학원 준비는 개인차는 있겠지만 영어 성적 등의 서류를 먼저 만들어 놓고 포트폴리오를 보충하거나 수정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순서로 1년을 기획하는데요. 지금은 8월이고 입시를 가장 먼저 보는 예일대는 1월에 지원을 마감하는 만큼 저는 일단 포트폴리오, 즉 20장의 사진을 먼저 공들여서 준비하고 빠르게 영어 시험과 면접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토플 성적 유효 기간을 고려하면 나중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사실 길게 잡고 2024년 안에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급하게 준비하는 이번에는 바로 합격이 되지 않더라도 경험 삼아 한번 서류를 제출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8월에 학교에 대한 것과 입시 과정에 관한 것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이고 이 단계가 완료되는 대로 10월 말까지 최소한 제가 지금 상황과 실력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 과정의 논리나 철학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연말까지 성적과 서류를 준비 후 지원하고 지원이 끝나는 대로 면접 준비에 열과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고 감시하는 겸 영상으로 기록해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편은 최대한 빠르게 예일대학교에 관한 것들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에피소드 1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